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3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뭔가 특별한 디자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불교 신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요. 순금 반지와 순금 메달에 부처님과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순금 반지가 10돈, 네, 순금 메달이 10돈으로 지금 제작이 된 건데요. 아이고, 금방 아저씨도, 네, 처음 만나봅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자, 그런 말이죠. 잠시 후에, 네,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순금 10돈씩으로 제작된 순금 반지와 순금 메달입니다. 금방 아저씨도 오늘 처음 만나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멋집니다. 자, 거래처 총판에 갔는데 말이에요.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어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자, 그럼 반지부터 한번 볼까요? 네, 꺼내서 반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목걸이는, 네, 여기 잠시 후에 보고요. 자, 목걸이, 아니, 반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10돈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10돈. 전체적인 모양 볼까요? 네, 옆에 불교의 글자 만자가 들어가 있고요. 네, 가운데, 오, 부처님입니다. 가운데. 부처님, 보이세요? 자, 부처님이 있고요. 부처님 주위로 용이, 우와, 용입니다. 용. 우와. 그리고 부처님 뒤에는, 네, 후광이 비칩니다. 후광이. 커팅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반짝반짝. 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오, 네, 안쪽 볼까요? 오, 안쪽에도 만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이게 10돈입니다. 제가 한번 손가락에 넣어볼까요? 오, 제 손에 좀 들어가네요. 호수가 좀 커서. 이게 10돈이라, 네, 호수를 좀 크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야,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야, 이거 말이에요. 불교 신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자, 부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주위로 용이 한 마리가 그냥 쫙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런 디자인 처음 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10돈이 맞는지 또 궁금하시죠? 중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10돈 맞습니다. 네, 10돈이면 37.5g이죠. 자, 보겠습니다. 네, 37.5g. 요 손저울이 살짝 오차는 있는데요. 나옵니다. 37.5g. 네. 자, 중량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입도 폭, 우리 한번 봐야죠. 와, 이게 한 마디 정도를 다 차지하는데요. 한 마디를. 근데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좁기 때문에, 네, 착용 시에는 불편하진 않습니다. 어우,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폭이 얼마나 나오는지요. 자, 이거는 틀이 하나입니다. 야, 25.1mm 나오네요. 자, 요 틀이 하나인데요. 10돈만 가능합니다. 10돈만 가능하고요. 현재는 지금 순금입니다. 순금인데, 이거 14, 18K도 가능합니다. 자, 그 중량은,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예, 문의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잘 모릅니다. 순금 10돈으로만 나온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14K와 18K로, 네,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는 제가, 네, 총판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현재 순금 10돈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우와, 멋집니다. 멋져. 순금 10돈의 반지. 오호호. 어우, 묵직합니다. 자, 그럼 메달 한번 볼까요? 메달. 와, 메달도 같은 디자인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용이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네, 커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 이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만자로다가 이렇게 지금 글자도 구멍이 좀 뚫려 있는데 이거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지금 10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10돈. 자, 그럼 뭐 중량도 한번 볼까요? 자, 요 체인 또 갑자기 요 체인에 관심이 가지시나요? 요 체인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요것도 물건입니다. 요 체인이. 자, 일단은
메달부터, 아이고, 이거 잘안 빠지네요. 자, 메달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메달 중량도 볼까요? 10돈 나오죠. 보겠습니다. 10돈 나옵니다. 예, 37.5g이 10돈입니다. 네, 손절이라 살짝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요. 예, 10돈. 예, 맞습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부처님이 있고요. 야, 용이 한 마리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오, 용의 비늘까지 보이는데요. 멋집니다. 자, 옆에 옆모습, 이건 바닥에 만자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네, 고리는 좀 제법 커서, 예, 중량이 좀 나가는 체인도 좀, 네,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이제 상담시에 갖고 계신 체인 줄 말씀해 주시면, 요거 좀더 크게도 가능은 합니다. 고리는. 자, 그러면 요 크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돈 펜던트, 네, 할 만한 게 별로 없죠. 자, 예, 불교 신자분들은 뭐이 정도면은 아주 멋지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3mm, 이 정도면은, 예, 크기가 이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자, 요 길이는 33.5mm 정도. 네, 이렇게 제 손에 이렇게 들었을 때,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죠? 자, 반지하고 같이 볼까요? 반지. 오호. 와, 이 총판에 갔는데 말이에요. 제 눈에 확 띄더라고요. 야, 맨날 지나다니면서도 못 봤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순금 10돈으로 제작이 된 순금 반지하고 순금 메달입니다. 요거는 딱 10돈만 됩니다. 그 이하도 안 되고요. 그 이상도 안 됩니다. 그 대신에 14K와 18K, 예, 가능은 합니다. 야, 멋집니다. 반지 한번 다시 볼까요? 야, 이런 형태. 우, 야, 10돈입니다, 이게. 안쪽, 이렇게 만자가 들어가 있고요. 펜던트. 예,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보이죠? 네, 부처님이 있고, 그다음 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 용도 아주, 예, 정교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메달에 아까 줄을 걸려있던 줄. 야, 여기 또 줄에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게 말이에요. 특별한 줄이에요. 이거. 야, 할로우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순금입니다. 순금. 세상에. 이게 몇 돈이나 될것 같아요? 5돈짜리입니다. 5돈. 야, 여기 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딱 걸어볼까요? 잘 어울리는데, 요거 뭐 3돈짜리를 걸어도 될것 같고요. 네. 아이고, 이게 좀 살짝 걸리는군요. 걸려서 넣었는데, 시간이 좀 가네. 네, 시간이 가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멋지죠? 야, 지금 요게 좀 5돈짜리 할로우 체인인데요. 네, 3돈짜리도 가능합니다. 3돈짜리 보겠습니다. 3돈은 요 정도 굵기. 큰 차이는 없어요. 요게 바로 3돈입니다. 요 길이는 지금 한 45cm인데요. 남자분들 보통 체형에 한 50cm는 하셔야죠. 예, 그러면 조금 중량이 좀 추가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왼쪽에 5돈, 오른쪽이 3돈입니다. 와, 이게 지금 할로우인데요. 혹시 뭐 찌그러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야, 이 체인에 지금 메달이 10돈짜리를 걸고 있는데, 10돈짜리 걸고 있는 이 5돈의 이 할로우 체인. 와, 멋지죠? 아, 세련돼 보입니다. 기존의 이런 체인, 네, 보다는 훨씬 더 느낌 있죠? 이거 뭐 체인만 하셔도 예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오늘 뭐 체인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또,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거예요. 순금 반지 10돈짜리와, 네, 순금 메달 10돈짜리. 자, 부처님과 용이 들어가 있는 아주 멋진 디자인.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